내리면 안 돼요. 그거 제가 내리라 그럴 때까지는 절대 내리시면 안 되고요. 네. 안전벨트는요? 안전벨트 뭐 매셔도 되고 안 매셔도 무방합니다. 예. 네. 높은 데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연근이 되는 애들은 잘 살아남아요. 근데 작년에 파종한 애들이 올해 열심히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제 거에다 물 주는 걸 까먹었어. 발화를 안 했어. 올라가 보실게요. 생각해요. 발화가 된 애들이 군데군데 모여있거든요. 습이 좀 있는 애들은 잘 올라오고 습이 없는 데는 못 올라왔어요. 계속 물을 갖다가 줘야 되는 날씨가 워낙에 건조하다 보니까 애들이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를 원래 심어놓으면 당연히 온데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1년 묵었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제가 좀 깊게 심었거든요. 깊게 심어서 아마 올라온 애들이 요만큼 지금 남아있다가 눈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년 뒤에 다시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는 애들도 있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한 게 작년에 눈이 세 번 왔어요, 이 지역에.
그리고 비가 두 번 왔어요. 지난번과 지난번에 월요일, 일요일에 왔던 비까지 합치면은 총 세 번 온 거예요. 여섯 번밖에 안 왔어요.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묘를 심은 건 아니죠? 네? 종자를 심었어요. 종자요. 종자를. 네, 묘를 심었으면은 100% 다 올라오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종자로 파종을 안 했어요. 다 거기 묘로 안 했어요. 다 종자로 온 거예요.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저 굴다리는 뭐가 차이가 있었죠? 온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요. 아. 숲가꾸기에 차이가 있었어요. 네. 이때는 나무를 베고 가지를 쳐서 일목요연하게 우적을 쌓고 준비, 저 장작을 쌓아놨어요. 나무를.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잘라놓은 상태예요. 잘라놓은 상태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흰선으로 쳐놓은 데를 일컬어서 표준지라고 표현을 해요. 매 2헥타마다 한 개씩 표준지를 정해서 거기서 조사를 해요. 산림조사를 할 때 표준지는 0.04헥타 20m 곱하기 20m를 매 2헥타 6,000평마다 하나씩 예, 조사를 해서 그걸로 산림경영계획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숲가꾸기 계획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숲가꾸기 계획을 해놓고 2번이라고 적어놨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6군데 산림조사를 표준지를 떠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다 했어요. 예. 해서 존치해야 되는 나무들 남겨놓고 그리고 베야 되는 나무들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도 부족하면은 임 나무하고 나무 사이를 고려를 해서 중간에 있는 데를 솎아서 베줘요. 그리고 얘를 이제 지금 정리를 하기 전이에요. 정리를 해놓으면 얘가 차곡차곡 쌓이고 선이 다시 그어지면 나중에 작업자들이 이 안에 여기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줄자들이 되고 거리를 재워주면은 눈대중으로 봐요. 그리고 각자 섹터를 나눠줘요.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업해라. 당신은 여기서 여기까지 작업을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베어서 나무하고 이 가지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쫙 해서 쌓아주는 거예요. 그 작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숲가꾸기라고 해요. 아, 숲가꾸기는 베고 쌓아주는 것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네, 산물 정리라고 하죠. 그거를 예, 산물 정리라고 하고 베서 쌓아준 거를 바깥으로 들고 나가는 걸 산물 수집이라고 그래요. 수집까지는 안 해주나요? 수집까지는 다른 공정입니다. 네. 예, 원래는 간벌 따로 하고요. 예, 그리고 산물 정리 따로 하고요. 산물 수집 따로 하고요. 그렇게 가요. 예,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인분에 들어오는 햇빛을 일사추등량을 조절을 할 때 가지치기 작업을 해요. 전종 작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고지턱 긴 거 가지고 갖다 이렇게 베요. 얘네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꺾여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 잘못하면 사람들 머리에 떨어져 다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톱을 가져다가 저런 애들은 잘라줘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제거목. 제거목. 예. 네.
그리고 나머지 남겨놓은 애들 저렇게 흰색으로 점치고는 애들이 존치목. 네. 존치목. 그 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지에 단기소득 임산물을 키우기 때문에 목재 그 자체의 생장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기소득 임산물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일사취득량을 고려한 인분밀도 조절을 해요. 예. 네. 그게 좀 달라요. 나무만 키운다 그러면은 형질이 굉장히 좋은 나무, 곡개선 나무만 골라서 당겨놓고 나머지는 베버리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한테는 임지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이 고려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흙이 떠내려가지 않는 개체수만큼만. 네. 너무 많이 베면 안 되고요. 너무 사이를 많이 띄워도 안 되고요. 사방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근본이. 산림 토양이 지켜져야 모든 작물과 그리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생태와 그리고 모든 자연들이 그대로 존치해서 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산림 토양이 한번 형성이 되면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 토양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한 토양이 지켜지면 어떠한 작물이든 간에 거기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예. 이 산에 주로 많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저희는 굴참나무, 막 여기 참나무 종류들. 네. 예, 굴참나무, 뭐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그 정도가 굉장히 좀 많고요. 간혹 가다가 보이는 애들이 갈참나무 좀 보이고요. 참나무류는 예, 보이고. 예, 저희 산에 없는 나무는 떡갈나무 같은 거 좀 안 보이고요. 예, 그리고 뭐 졸참나무 그런 애들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낙엽성 인분이 또 있어요. 저 밑에 낙엽성 인분이에요. 낙엽성 네. 숲을 우리는 낙엽성 인분이라 그래요. 참나무 숲은 활엽수 그리고 잡목 그래서 활잡 인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활엽수인 이 참나무와 벚나무와 뭐 생강나무와 뭐 쪽동백과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 인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낙엽성이 굉장히 많은 인분이 있고 저 위쪽으로 모노레일 닿지 않는 곳에 가면 잣나무들이 키우는 인분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 특이하긴 한데 생강나무가 약 한 0.5헥타 정도 자라고 있는 군락지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손을 대고 싶지가 않은 게 생강나무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 이유가 굉장히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굉장히 예뻐요. 꽃들이 피고 있으면. 그래서 풍치적인 거를 고려를 해서라도 걔네는 훼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멈춰선 데가 기가 멈춘 게 아니에요. 기가 뭉친 곳이에요. 산에서. 제가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기가 멈추는 게 아니라 기가 뭉친 곳에 한 번씩 서는 거예요. 기가 뭉친 곳은 바람이 돌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 궁금하신 거? 그 참나무가 네? 참나무가 의외로 꼿꼿하게 잘 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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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틀리고 그러는데 네. 여기는 보니까 참나무가 정말 얕은 것 같고 굴참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 보기 힘든데 네. 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으니까 네, 굴참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도토리도 굴참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토리를 보면요, 굴참나무하고 상소리는 매년마다 열려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 네 개의 나무들은 뭐 갈참이나 졸참이나 뭐 떡갈이나 신갈이나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결실 주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도토리의 풍년과 훈련이 교차라는 거예요. 네, 매년 생기긴 생기지만. 그 도토리를 실제로 주워가지고 여기서 채취를 해서 도토리 가루를 만들고 도토리 가루로 묵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집안 식구들끼리 많이 소비를 하기도 하고 저희 민박집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기도 하고 선물로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이건 부수적인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도토리 가루가 다 거기서 거기죠 뭐.